다음 달 5일 치러지는 경북도의원 구미 4선거구 보궐선거는 여야 맞대결로 대진표가 짜여졌습니다.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된 가운데 후보들의 포부와 공약들을 들어봤습니다. 오승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구미 상모사곡동과 이모동을 지역구로 하는 경북도의원 구미 4선거구는 구미의 역사와 정체성을 담은 곳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가운데 대진표는 여야 후보 간 맞대결로 짜여졌습니다. 국민의힘 김일수 후보는 한국플라텍 대표이사이자 전 상모사곡동 체육회장 출신으로 주민들이 자부심을 느끼는 지역구로 만들겠다는 각오입니다. 한번 살면 떠나고 싶지 않는 지역, 여기에 살고 있는 지역민들이 자부심을 느끼게 하게끔 그런 지역을 만들고 싶은 게 제 지금 현재 포부입니다. 김 후보는 새마을운동 페스티벌 개최와 박정희 생가 테막길 조성, 외곽지역 신도시 조성 등을 대표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제대로 테마공원을 조성을 하고 해놓은 상태에서 세계적인 새마을 페스티벌을 여는 것이 제 첫 번째 공약입니다. 이에 맞선 더불어민주당 최한성 후보는 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이자 전 상모사곡동 통장협의회장 출신으로 무엇보다 정주여권 개선에 힘쓰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주민들의 정주여권 개선을 꼭 하고 싶습니다. 오직 시민과 지역 발전에 집중할 도의원이 필요합니다. 저 최한성이 하겠습니다. 지지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최 후보는 상모사곡동 공영주차장 신설과 수영장을 포함한 스포츠센터 유치, 사곡동 스쿨버스 운영 등을 대표 공약으로 꼽았습니다. 애들이 유아들은 지금 칠곡에 있는 수영장 가서 수영을 배우고 있는데 복합 스포츠센터 유치를 해서 유아들과 청년, 청소년, 노인들 전부 다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복합 스포츠센터를 짓고 싶습니다. 지난해 지방선거 때 보여준 보스터밭의 자존심을 이어갈지 민주당 시장까지 배출했던 저력을 야당이 다시 한번 보여줄지도 이번 보궐선거의 관전 포인트입니다. HC 뉴스 오승훈입니다.